오늘의 감동사연 제목은요, 내가 아빠에게. 우리 아빠는 가족의 기둥 같은 든든한 존재입니다. 다들 힘든 일이 생기면 아빠를 찾았고, 아빠는 그때마다 부드러운 위로를 건네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정작 털어놓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저희에게요, 야, 너네 하고 싶은 공부 다 해, 학비는 걱정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시며 저와 오빠의 교육을 위해 비싼 학비를 감당하며 6년간 기러기 아빠를 자처했습니다. 저희 아빠는요, 공부를 잘하셔서 원래는 또 명문고도 나오시고 했는데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을 가지 못하셨대요. 저희 아빠가 저희 할머니께 아, 등록금만 대주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빌었지만 대학 못 간 첫째 기 죽는다고 할머니께서 거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뒤 지금에 다니시고 계신 회사에 수석으로 합격을 하셔서 이직 한번 하지 않고 성실히 일하고 계신데요. 올해 몸담은 회사에서는 승진 이야기도 없고 또 마이너스 통장의 그 빚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빠는 힘들다라는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아빠가 처음으로 저희에게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그냥 여느 때처럼 투덜대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정말 나도 힘들어 라면서 전화를 끊으셨고요. 아빠가 퇴근하고 와서 엄마한테 전화를 하면서 나 퇴직하고 싶어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충격이었고요. 아, 우리 엄마도 요새 좀 우울증이 있으신데 네. 우울해진 엄마처럼 아빠마저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었어요. 우리 가족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아빠를 이젠 저희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가 지고 있는 짐을 나눠들고 싶고 아빠와 더 많은 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빠는 또 저희에게 괜찮아 라고 말할진 모르지만 그 안에 숨은 수고와 위로받고 싶은 마음을 더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빠를 사랑하는 만큼 노력하고 아빠에게 작은 위안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또 감동사연이네요. 세상에, 저는 이렇게 매주 또 매일매일 이렇게 이 감동사연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너무나 이렇게 막 어떤 울고도 싶고 막 가슴이 찡하고 막 그런데 또 저도 아빠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또 딱 들어오니까 야, 너무나 진한 감동이네요. 네, 그리고 모든 또 가정에 그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계신 두 어른, 그럼 뭐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실 수도 있지만 네. 그런 분들이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그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게 지낼 거죠. 수 있는 거니까 네. 우리 자녀분들 그럼요. 오늘부터 또 조금 귀찮고 힘들어도 전화 한 통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준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녀분들 어떻게 태어났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계셨으니까 태어났고 지금 따뜻하게 밥 잘 먹고 잘 크고 아주 부러움 없이 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정말 효도하시고 잘해주세요. 이거 준호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